상추들 상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마블 레전드 6인치 피규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나요? 여섯 번째 넘버링부터 열 번째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피규어는 바로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다리셨던 로난입니다. 로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빌런이죠. 그렇죠? 이 친구가 또 파워스톤을 가졌었잖아요. 그렇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은 하나 들었고 로난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바로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죠. 로난은 일단 이 망치가 들어있어요. 와, 요거 로난 피규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진짜 잘 나왔다. 얘는 우와, 멋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마지막에 살짝 개그 캐릭터가 되긴 했지만 초반에 네뷸라와 가모라와 함께 있을 때는 또 굉장한 카리스마를 보여줬습니다. 고개만 그걸 돌려주는 게 아니고 고개를 돌리면 같이 어깨 장갑까지 돌아갑니다. 허리는 이만큼이 피규어가 숙여집니다. 당연히 돌아는 아예 막 180도 돌아버리고요. 얘네들의 대부분이 이런 다리 관절 가동은 뭐 기가 막힙니다. 그냥 계속 요 안으로 쏙 들어갈 수도 있게. 짠! 그래서 요 안으로 쏙 들어가게. 망도 안으로. 아니, 오히려 뭐 잘생겼어요. 얘는 뭐 인물도 좀 좋은 편이고, 그죠? 얘네가 크리족인가요? 그렇죠? 뒷모습도 한 번만 더 보여드릴까요? 뒤에 이런 식으로 여기 디테일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얘는 마트에 팔았어요. 쉽게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팔지 않았던 해외 직구를 했던 그 다음 넘버링 7 되겠습니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아, 2015년에 나온 어벤져스 2죠? 여기 뭐 대표적인 캐릭터를 헐크와 헐크버스터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런 단독 버전 레드스컬이나 이런 로난 조금 비싼 게 한 45,000원이었다면 얘들은 더 크기 때문에 2개에서 12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데도 아마 불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이란 얘기는 좀 들고요. 뒤에도 포스터가 들어있습니다. 얘네들은 12분의 1 사이즈는 맞지만 6인치는 아니죠. 그쵸? 야, 헐크. 오, 헐크 헤드 조형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약에 취한 듯한 느낌. 이런 힘줄은, 와, 약간 만화적인 표현을 좀 해줬고, 가슴털 잠깐만. 야, 가슴털 너무 그냥 볼펜으로 뭐 찍었니? 이거. 다리 뭐, 기가 막히게 헐크지만, 나도 다리를 찢을 수 있다. 다리 찢어버리고요. 와, 양반다리 되는 정도입니다. 네. 이 정도가, 이게 액션 피규어입니다, 이게. 네. 조금 움직였다고 툭툭 터지고 뭐 그런 거, 아우. 네. 얘는 멋있는데? 멋있죠? 아, 이것도 이제 볼 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고개를 돌아갈 뿐이지 마크 33이 타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역시 네, 우와, 관절이 기가 막힙니다. 허리도 돌아가고 원래 막 날아올 때 이렇게 하고 탁탁 이렇게 막 멋있게 날아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킹아츠나 핫토이 헐크버스터는 사실 이런 표현들을 잘 못했는데 역동적인 포즈들이 와, 가능합니다. 약간의 낙지관절이 없지 않아 있나요? 뭐 이 정도면? 뭐 오케이. 나쁜 나쁜. 손루즈가 하나 안 들은 게 아쉽네요. 그렇죠? 손을 조금 이렇게 펼친 루즈가 하나 있었으면은 재밌게 상황극을 하긴 했었을 텐데 포즈를 이렇게도 취할 수가. 왜 이렇게 똥손이야? 여기다가 자 여기 보세요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주고 다시 와 요거는 진짜 그냥 가지고 놀기용이네요. 그쵸? 와, 이거는 뭐 어떻게 해도 약간 포즈가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탁탁 요런 느낌이어서 포즈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멋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다음에 2015년에 똑같이 뒤에 나온 영화가 바로 앤트맨이죠.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앤트맨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이 옐로우 자켓 때문에 라인별로 모으기 시작한 거죠.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작은 앤트맨과 옐로우 자켓도 있고요. 스캇 랭의 헤드도 들어있네요. 우와, 이거 멋있다. 괜찮은데요? 대부분 뭐 마감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데 앤트맨 같은 경우는 뭐 마감 또한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이런 관절 느낌 외에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렇죠? 어떤 포즈든 다 가능한 이런 포즈까지 다 가능한 앤트맨이고요. 헤드 한번 바꿔볼게요. 헤드를 와, 진짜 헤드 이거 너무 예쁜데요? 헤드를 바꿔 껴보면요, 스캇 랭의 이런 수트를 벗은 모습. 하스브로가 옛날에 이거 얼굴을 정말 못 만들기로 유명했거든요.
요즘에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많이 좋아졌고 뭐 이 정도면 6인치 지축은 굉장히 훌륭한 그런 느낌이고요. 너무 귀엽습니다. 작아진 엔트맨을 표현을 했는데 엄지손톱만 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옐로우 자켓입니다. 아, 데런 크로스가 내가 봤을 땐 얘도 뭐 그렇게 나쁜 놈 같진 않아요. 아무튼 와 이거 옐로우 자켓 너무 예쁩니다. 요런 이제 겉모 아 제가 그냥 검은색 노란색 되게 좋아하거든요. 헤드 보시면 표현을 잘 해놨고 이건 좀 완벽하다는 표현을 조금 여기 움직이고 관절이 또 여기 움직이고 여기 뒤에는 움직이지 않고 당연히 얘도 요 정도 정도 움직여주고 한쪽 손은 이렇게 펼친 손 한쪽 손은 주먹진 손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루즈가 풍성하진 않기 때문에 뭔가 가지고 놀기에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성비 아 너무 귀엽습니다. 요 조그만한 옐로우 자켓 보면은 그거밖에 생각 안 나고 남의 집 수영장에 이제 들어가서 와 하다가 세스코 그 파란 거 그 거기에 이제 벌레 잡듯이 거기 탁 그래서 감전되는 거. 야 이거 두 개 너무 귀엽고 핫토이로도 왜 안 만들어주지?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홉 번째 넘버링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되겠습니다. 짠짜라짠 얘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크로스본즈 헤드 캡틴 아메리카 헤드 하나씩 더 들어있고 방패가 구성인 것 같고요. 뒤에 역시 11호 포스터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그 뒷마다 거의 똑같이 이런 패밀리 룩으로 이런 포스터가 다 있으니까 또 이것도 뭐 박스도 뭐 버리기가 좀 아깝네요. 그렇죠? 원래 이런 박스들은 저는 좀 버리는 편이거든요. 이야 11호 수트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옛날에 그래 6인치가 아니네. 우와 이게 신기하네. 관절이야 거의 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뭐 많이 돼 있고 어 이거는 수신호인데요 군대에서 네. 아시는 분만 아시겠죠. 포즈 뭐 아우 이게 막 등에 다 뭐 얼마나 유연한지 이렇게 해서 우후 다 돼버리고 크리스 에반스의 헤드를 또 뽑아서 꽂아보면요 조형이 뭐 이 정도입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6인치. 물론 요런 데 보면 약간의 요런 마감이 조금 좋진 않아요. 굿 굿 네. 그래도 굿 굿. 방패는 주먹을 뽑고 요렇게 구멍이 두 개가 큰데 작은 데가 있으면 요렇게 돌려야 되겠죠. 당연히 요렇게 넣어주고 오! 탁 맞네요? 무슨 일이지? 그리고 주먹을 다시 이렇게 껴주네요. 관절들의 자유도를 최대한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크로스본즈입니다. 자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우와 여기 뭐 보시면 총 넣는 거 총은 안 빠지겠죠? 안 빠지고 모양들 칼 칼도 안 빠질 겁니다. 이것도 뭐 빠지나요? 어 얘는 빠진다. 어 얘는 빠지네요. 뒤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11호 초반에 캡과 싸우잖아요. 그쵸? 크로스본즈가 헤드를 벗겼더니 알고 보니 그 윈터 솔저에서 마지막 화상을 심하게 당했던 럼로우였다. 쉴드의 탈을 쓴 하이드라의 멤버죠. 이런 귀 이렇게 화상 입은 이런 짜고까지 좀 디테일하게 표현들을 해놨습니다. 사실 좀 많이 못 보여드렸던 주로 빌런이네요. 그쵸? 빌런의 피규어들을 조금씩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6인치라고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좀 전시 효과도 있을 법한 뭐 그런 피규어들이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네요. 캡틴 아메리카 11호 다음에 닥터 스트레인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나왔고요. 스파이더맨 홈커밍 나왔고요. 토르 라그나로크가 나왔습니다. 블랙 팬서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바로 어벤져스 3 인피니티 워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인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마크 50과 타노스와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이탄 행성에서 싸웠던 주 멤버 3명이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인기가 많았고 다른 것들은 좀 이렇게 재고를 이방 쌓였는데 얘만 좀 푹 들어가 있는 그래서 뭐 저도 하나 얼른 냉큼 집어왔었고요. MCU의 19번째 영화고요. 마블 레전드 10주년 넘버링에는 10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테너스 가운데 그리고 마크 50 우리 닥터 스트레인지가 들었습니다. 뒤에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인피니티 워 포스터가 있네요. 여기 약간 그 뚫려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뭐 어디 여기 눌러야 돼? 우와! 불 들어옵니다. 피규어를 그렇게 많이 지금 6인치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지금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불이 들어오는 그런 피규어 되겠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다시 한번 더. 이야! 파란불이 들어와요, 그렇죠? 아크릴터가. 마크 50. 좀 애매하다, 좀 애매해요. 뭔가 약간 그런 장난감 느낌이 조금 있어요, 얘는. 관절도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고요. 네, 요 정도. 다리가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나노 슈트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멋있긴 한데 뭔가 약간은 그런 마감이 여기가 좀 너무 이렇게 막 헤매 보이는 느낌도 있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걸로 뭔가
이렇게 되면 이제 불 라이트를 고정을 해 놓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불을 꺼지게 만드는, 네, 누를 때만 켜지는 그런 기믹입니다. 전에 보여드렸던 마크 7처럼 손에다가 이 리펄서를 발사할 수 있는, 색깔이 또 다르죠, 그렇죠? 이런 느낌의 리펄서를 발사할 수가 있고요. 주먹 파츠가 이렇게 두 개, 예,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타임스톤 아가모토의 눈을 아예 달고 나왔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손이 이렇게 있는데, 요 손은 바꿔 끼면 이럴 수가. 이 손누주 하나가 다 왼손이기 때문에 얘는 이걸 달고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냥 붙어 있는 거네요. 24시간 타임스톤을 돌리고 있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고, 뭐가 허전하죠? 레비테이션의 망토, 요 망토까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듯한 느낌, 표현도 잘 돼 있고 멋있어요. 아, 얘 진짜 마지막 영화들 쪽이어서 그런 거. 아,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들. 얘가 하나 더 들은 게, 마법진 여기 있어요. 처음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가 멋있잖아요. 이제 얘를 꽂고 싶어 어떻게 해요? 이 손으로 바꿔줘요. 뭘 들 수 있는 듯한 손으로. 그래서 손을 바꿔 끼고 방패 뭐 이런 것처럼 여기 그냥 이렇게 꽂아요.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는 우와, 요런 마법진. 하지만 여기서 내가 들고 있다. 여기 뒤에 보면은 요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도 이렇게 홈이 파여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돌기가 나와 있어서 얘를 여기에 꽂아주면, 야, 이거 포즈도 멋있고 닥터 스트레인지 얼굴은 진짜 똑같네요. 이걸 누가 뭐 그냥 조그만한 6인치 피규어라고 하겠어요, 그쵸?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타노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쳤어. 우와, 여러분 타노스입니다. 우와, 대박입니다.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예요. 지금 최면에, 그 멘티스 최면에 걸린 듯한 그 표정인 것 같고, 이야, 여기 뭐 안에, 예, 이런 수트도 너무 똑같고, 여기, 우와, 인피니티 거틀러 이거 진짜 너무 잘 나왔다. 여기가 조금 뭐 뜯는데, 뒤에도 이런 식으로. 관절 한번 열어볼게요. 관절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웅! 할 때 이런 포즈. 당연히 되고요. 포울한테 마지막에 이렇게 뭐 당하는 그 무릎 꿇고 있는 이런 포즈도 다 됩니다. 그리고 헤드가 하나 더 들었어요. 뭔가 아련하다. 무표정의 타노스. 네, 이 표정으로. 와, 타노스도 진짜 잘 나왔네요. 확실히 이거 마지막 세 개가 되게 인기 많은 이유를 알겠네요. 우와, 이거 뭐 뒤로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약간 거북이복으로 되는데요? 항상 턱 당기는 느낌.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거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 거북이 먹어가지고 마시고 턱을 좀 당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이 손 자체도 이 관절이 움직여요. 이 인피니티 건틀렛 자체도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이 손가락 튕기는 거, 요거 루즈가 안 들어있는 거, 아, 그게 조금 아쉽네요. 와, 이 포즈 카리스마 대박인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 1번부터 5번까지, 그리고 오늘은 6번부터 10번까지 마블 레전드 10주년 기념 피규어들을 한번 다 보여드려봤습니다. 국내에서 인터넷으로만 검색하거나 마트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들도 있고요. 얘들처럼 해외 직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뭐 그런 피규어들도 있습니다. 저처럼 라인병이 있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다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리뷰한 것들 보시고 이거는 진짜 사고 싶다 뭐 하신 것들만, 항상 뭐 금액들 물어보시고 판매처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잘 안 드리는 이유는 그냥 검색만 하면 다 나옵니다. 물론 핫토이와 사이드쇼는 이미 받은 물건들은 구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얘네들은 어디서 사요 묻지 마세요. 그냥 마블 레전드를 쳐보시면 어디든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최저가 검색하셔서 사시면 되고, 저 역시 뭐 그렇게 구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또 그런 부분들은 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블 레전드로 제가 12분의 1 사이즈 피규어들 두 번에 걸쳐서 원없이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에 피규어들도 또 기회되면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상호TV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딱히 뭐 놀랍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요 넘버링 제품들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를 다 모았는데 저도 이렇게 보여드리다가 확인했는데 요거를 요렇게 10번까지 해서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영화 장면들, 필름들이 보여집니다. 예, 별거 아니에요?